안녕하세요, 프로사입니다. 오늘은 또디루 영상인데요. 제가 오늘 칸디루한테 신박한 먹이를 준비해봤어요. 바로 황소개구리거든요. 와우. 그냥 황소개구리가 아니라 방금 피라냐한테 잡아 먹히다 온 황소개구리요. 보면은 눈알이 없죠. 피라냐가 뜯어먹은 거예요. 사타구니도 지금 뜯어먹혔고. 근데 다 먹어야 되는데 피라냐가 이렇게 먹다가 말아가지고, 원래 칸디루한테 이제 따로 새 개구리를 줄라 그랬는데 얘네가 먹이를 남긴 탓에 이걸 주게 됐어요. 이제부터 칸디루한테 이 황소개구리를 줘볼게요. 이게 진짜 줘보기 전부터 냄새가 딱 봐도 완전 칸디루 취향 저격이었거든요. 칸디루가 좋아하는 냄새는 다 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먹이 반응 기대하고 있어요. 자, 오, 우리 코이센세 또 제일 먼저 먹어. 지금 코이가 제일 먹이 반응이 좋거든요. 오, 오, 저 어디 들어가는 거야? 잠깐만, 거긴 안 돼. 거긴 안 된다고. 안 돼. 잠깐만, 그 모양새가 좀 이상하잖아. 지금 어디를 덤비는 거야? 어, 안 돼. 이게 뭐야? 와, 미쳤다. 진짜 개구리 주는 게 비주얼 깡패인데요? 어, 파고 들어가는 거 봐요. 어, 세상에. 근데 좀 앞에서 먹어라. 자, 좀 앞에서 먹자. 지금 제가 이걸 만지든 말든 신경 조금도 안 쓰죠. 어, 아이, 개구리 몸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세상에. 어, 이게 뭐야? 아, 근데 이게 약간 그 팔다리가 있어서 그런가 조금 모양새가 되게 좀 그렇네요. 어어. 어. 어, 뼈 다 비치는 거 봐요. 와, 근데 진짜 되게 순식간에 먹은 것 같거든요. 지금 촬영 시작한 지 2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식사가 끝난 것 같아요. 배가 거의 불러있죠, 지금? 지금 벌써 식사가 끝난 건가? 오, 아직 우리 코이들이 식사가 안 끝났나 봐요. 야, 이걸 누가 초식성이라고 부를지 잡식성이라고 부를지 이건 누가 봐도 거의 육식어인데. 제가 어제 식물성 사료를 코이들한테 너무 육식만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줘봤는데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냉면을 잘라주니까 그건 잘 먹더라고요. 지금 정체성을 잃어버리셨어요, 이분들은. 지금 고기 맛을 알아버린 거죠. 어, 근데 개구리. 어, 지금 진짜. 어, 잠깐, 코이야, 넌 칸디루가 아니야. 잠깐만, 진정해. 어, 때깔 좋은 거 봐. 어, 잠깐만, 어디를 빠는 거야. 와, 심각하다. 근데 개구리가 뒷다리가 맛있긴 한가 봐요. 뒷다리가 집중 공략당했죠. 오, 우리 비파도 왔네요. 이수조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나비 비파인데 색깔이 저러다 보니까 영상에서 매번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발견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수조의 청소를 맡고 있어요. 저런 애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어, 근데 얘는 식사가 끝났나 봐요. 식사 끝나면은 이렇게 배가 빵빵하거든요. 이럴 때는 거의 현재 모드예요. 굉장히 관대해져요. 막 이렇게 만져도 신경도 안 쓰고. 오, 깜짝이야. 어, 근데 물이 좀 차네. 지금 개구리를 다 먹은 것 같거든요. 식사가 끝난 것 같으니까 이제 한번 꺼내서 봐볼게요. 지금 보면, 아우, 만지기 싫어. 어. 와, 이게 뭐야? 지금 뼈 발라내는 거 보이세요? 개구리 뼈만 남았어요, 살. 거의 다 먹었어요. 이쪽도 거의 다 먹고, 와. 와, 살 진짜 잘 발라 먹었다. 이 껍질 있어서 잘 몰랐는데, 안에 살들 진짜 잘 발라 먹었거든요? 내장도 지금 거의 다 비워놨고, 와, 이거는, 이쪽은 내장은 그냥
껍질밖에 안 남았어요. 이 살도 지금 되게 가죽이 얇고. 근데 확실히 뭐 구멍이 딱히 크게 나 있으니까 얘들 이런 가죽으로는 안 들어가네요. 원래 이런 가죽도 막 뚫고 들어갈 것 같은데. 어, 이거는 피라냐 간 거네요. 어, 세상에. 아, 근데 피라냐, 아, 칸디루가 갈수록 식사가 빠른 것 같아요. 다 먹어버렸죠. 근데 뭐, 좀 넣어놓으면 남은 거 먹을 것 같아서 이거는 넣어놓는 걸로 하고. 여튼, 오늘 영상은 칸디루한테 황소개구리 먹이는 영상이었고요. 와,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식사가 너무 빨리 끝나서 좀 생각이 많아지네요. 그리고 이 코이도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얘도 지금 예상이 안 되고. 여튼 오늘 영상은 황소개구리 칸디루한테 주는 영상이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제가 냉장고에 막 물메기부터 해서 별의별 이상한 거 다 넣어놨는데 걔네도 천천히 먹이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씨, 이거 어디다 쓰지? 차밍 줘야겠다.